자, 손성훈 이제 뛸 타이밍을 잡겠죠? 좀 더 나가도 돼요. 그렇죠. 자, 뜁니다. 김동현 뜁니다. 김동현 뜁니다. 김동현 뜁니다. 김동현 뜁니다. 어? 어! 김동현 뜁니다. 김동현 뜁니다. 아, 지금 왜 슬라이딩을 안 했죠? 동현아, 왜 슬라이딩 안 했어? 칠 줄 알았어. 근데 뛰면서 보이잖아, 안 친 게. 예. 그지? 예. 그럼 마지막까지 슬라이딩을 해야지. 예. 정말 어이없는 플레이지. 예. 본인의 능력치를 훨씬 넘어서 그런 플레이를 원하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갑작스럽게. 항상 강조했던 거 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던져줘! 이번 찬스에 좀 동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로 그대로 잡아내면서 자, 4대3 그대로 3회 말 공격이 끝이 났습니다. 야놀의 4회 초 공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에는 송강 투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놀 팀의 공격, 김세훈 선수부터 준비를 하는군요. 자, 투볼이에요. 볼넷. 김병현 감독이 올라가는데요. 투수에는 이제 김한결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투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앞으로의 게임이 지금 몇 게임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 같은 선수들의 몸 컨디션이 계속되면 누군가 한 명이 튀어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수 기용을 했었던 거고. 또 뛰나요? 홈에서 공이 또 빠졌고. 3루만큼은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또다시 볼넷. 자, 노아웃입니다. 주자는 1, 2루. 타석에는 김민준. 자, 볼이 이렇게 빠지면 주자가 2, 3루로 바뀌게 되죠.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세이브예요. 이제 풀 카운트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볼넷으로 또 주자를 내보내는군요. 예. 한결이 나오고 우린이 캐쳐보고. 주자 1-3루야. 예. 아, 말씀드린 순간 또 다시 투수가 교체가 되죠. 임예승 다섯 번째네요. 예. 아웃 카운트는 없고요. 1-3루. 예. 1-3루인데 타석에는 좌타자 고우진 선수가